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또 애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 정말 다행입니다. 양전까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 이 와중에 매도는 그냥 보통입니다. 개인 눈치 보기 외국인 매도, 그 물량은 기관이랑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고 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카카오, 하이브, APR, 셀트리온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0.1% 하락으로 여기는 여전히 안 좋은 모습. 오늘 또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환율은 2.7원 하락해 1365.3원. 미국 선물은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3천억대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가 바닥 친 건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중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공동선언을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자 뭐 엔터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게임주 등등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또 이 와중에 일본이랑 수소를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가 좋은 모습, 마지막으로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주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들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한 모습. 오늘 강한 섹터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가 좋은 모습, 자동차 대표주와 유리기판주도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 그 반면 나쁜 섹터는 조선 관련주와 바이오가 나쁜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매수라면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아업, 하나솔루션, 삼성전자우, SKC, 코스모 신소재, HD현대일렉트릭, 현대차, 하이브를 매수합니다. 바이오!